네. 그 뒤에 어떻게 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박지훈이가 오늘 뭡니까? 저 자기도 다급해지니까 CBS 라디오하고 또 경향신문 인터뷰인가? 그래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윤석이랑 술도 많이 먹었는데 나도 확 해버린다. 호랑이 꼬리 밟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절대 공직자로서 특히 국정원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 자칫 잘못하면요. 이 치사한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다급하다 큰 걸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에요. 나도 그분을 잘 알지만은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가 싶어서 아까 내가 인터뷰 내용을 쭉 보다가 황당하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윤우진이 여기까지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윤대진이 그 형대는 용산 세무수장 지낸 윤우진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걸 최초로 법사위에서 터뜨린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가 위험해요. 우리 법조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데 그렇죠. 그 사건을 직접 그 맡았던 사람도 내가 알고 있고 제가 저도 옛날에 뭐 군에 있을 때 재판도 많이 해봤고 바깥에 또 변호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건에 경험을 해봤지만은 판사도 사람이고 검사도 사람이고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간적인 정에 끌려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가령 봐달라 이게 좀 불쌍하지 않느냐 선처를 바랍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어떻게 증리를 하면 그건 나중에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 올바른 길인가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옛날처럼 법조문이 아주 적었던 왕조시대 같으면 그건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사이는 법조문이 캐비넷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데 뭐 어떻든 이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지금 그 고발 사주냐 그리고 예 그 공작 정치냐 정치 공작이냐 둘 중에 어느 거냐 아니면 둘 다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고발 사주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누군가 기획한 그 조작된 어떤 기획물이라면 이건 아주 머리 나쁜 사람이 기획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거기 연관된 사람들이 좋은 예,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예, 진짜 그 바로 그겁니다. 우선은 윤석일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끈끈한 유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선 그 손준성이가 그렇습니다. 손준성이는 불과 3개월 같이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의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하도 아닙니다. 그게 물론 이제 범정 자리라는 것은 총장 바로 밑에 늘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하는 관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석달밖에 안 된 사람에게 모든 걸 신뢰를 해서 야 이렇게 해서 이 고발을 사주하도록 좀 이게 어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라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짜온 걸 자기가 어 고기를 끄떡끄떡 그려서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줬다라든지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그 어떤 인과관계 아니 뭐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준성과 김웅입니다. 연순 동기니까. 예. 둘이가 뭐 얼마나 가까웠을지는 몰라도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그렇죠. 가까운 사이일 수가 있어요. 김웅이는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미래통합당에 방금 들어가서 갓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 신인이에요. 발언권도 없고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김웅과 조승은은 더 이상합니다. 왜 하필 김웅이가 조승은에게 그걸 주느냐. 조승은은 문자 그대로 정치 낭인이란 말이에요. 연세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오로지 정치판에 뛰어들어와서 박원순에게 갔다가 천정배에게 스카우트 돼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가 거기서 비대위가 생기니까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밑에서 비대위원을 했다가 또 민평당에 같이 입당을 해서 거기서 부대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나와가지고 뭐 뉴브랜드 파티인가 하는 이상한 걸 만들었는데 고작 당원 모집한 게 100명밖에 안 돼요. 네, 그 100명도 조작이 됐다 이래갖고 나중에 무리를 빚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황교안 뭐 당시 대표가 했는지 아니면 박영준이가 그걸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대위 부위원장을 시킨 거예요. 이거 오락가락하는 게 정체성도 거의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내 조승원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하는 말도 내가 들어보고 쭉 들어봅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국어를 정확히 구사를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준석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좀 심한 비판을 하는 그 이 심리의 재변에는 국어를 정확히 구사를 못한다는 말은 자기 어떤 정책 이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치에서는 안 돼요. 남을 설득해서도 안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정치에서는 안 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공부가 좀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